8월 21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2년 10개월 만에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 남과북 가족들이 감격의 재회를 했습니다. 인천 6명, 경기 35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서 이산의 소름은 커져만 갑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에 송도 국제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1단계 구간을 먼저 착공한 뒤 나머지 구간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개통 반세기 맞은 경인고속도로가 그동안 투자비를 2.5배나 회수하고도 통행료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 시민들 요구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공사 현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소음 관리 기준을 만듭니다. 생활소음 조례도 제정해 소음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방관 순직에 폭염과 태풍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북유럽 3개국 해외 연수에 나섭니다. 비교 견학을 빙자해 관광 외유를 다녀오려 한다는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오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